안녕하십니까. 닥터 영의 만화 세상입니다. 이번 편에는 오스구시 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구시 병은 우리 무릎 부위의 뼈가 튀어나와서 아픈 질환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무릎 뼈고 약간 밑에 쪽으로 해서 견골, 촛대뼈 쪽 부위, 근이부 쪽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아픈 질환이 되겠습니다. 오스구시 병은 견골 부위에 대한 대퇴사두근의 견인골단염을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히 하나씩 살펴보시면 대퇴사두근이란 이제 허벅지에 있는 큰 근육을 말합니다. 우리 허벅지 쪽에 있는 요렇게 크게 생긴 근육입니다. 사두근이랑 이것이 네 갈래로 크게 네 개의 큰 근육군으로 이루어졌다 해서 사두근이란 말을 써서 대퇴에 있는 근육 4개, 대퇴사두근이라고 이름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견인이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당긴다는 뜻입니다. 우리 견인, 자동차 견인되면 정말 속상하죠. 딱 5분 잠깐 갔다 왔는데 견인된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견인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단염, 골단염이란 골단이란 뜻이 뼈골, 끝단이라 해서 뼈끝 부위를 말합니다. 이쪽에 염증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퇴사두근 견인 골단염이란 대퇴사두근이 당겨서 골단 뼈끝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대퇴사두근은 이렇게 무릎을 펴는 역할을 합니다. 펴는데 요 견골을 당깁니다. 이 대퇴사두근이 당기면서 펴기 때문에 여기서 당기는 장력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장력을 주게 되면 요 대퇴사두근은 무릎뼈와 연결되어서 여기 이 건을 통해서 견골에 부착하게 됩니다. 이 부위가 반복적으로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에 의해서 당겨지게 됩니다. 당겨지면 계속 자극이 주게 돼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원리는 이제 정강이뼈 뼈끝 부위 앞쪽에 염증 또는 경한 견열, 견열이란 말은 당겨져서 뜯어졌다는 뜻입니다. 계속 당기니까 이쪽에 자극이 돼서 염증도 생기고 약간 잡아서 뜯어지는 효과에 의해서 이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염증이란 말은 이제 균이 들어와서 이제 생기는 염증도 있겠지만 계속 자극이 계속 주어져서 생기는 염증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자극, 지속적인 자극에 의해서 생긴 염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발생하고 또 낫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무릎 앞쪽 부위가 아프고 붓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팠다 낫다 하면서 그것이 지속되고 반복되면서 이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오스구시병은 뼈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우리 청소년에서 잘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남녀의 발생 비율은 비슷하고 여아는 약 10살에서 13살, 남아는 12살에서 14살에 잘 발생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운동선수가 일반 사람들보다 오스구시병에 걸릴 확률이 약 5배 정도 높습니다. 당연히 이제 운동을 하면서 무릎을 폈다 폈다 하는 그런 동작들을 더 많이 또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스구시병을 앓고 있는 사람 중약 20에서 30%는 양쪽 무릎에서 생기고 되게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지속된 후 서서히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뭐 진단을 위한 검사는 특별히 필요는 없으나 다른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서 한 차례 정도는 그 측면 단순 방사선 사진, 즉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를 한번 촬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보시면 옆에서 찍은 건데 여기 결절, 약간 도드라진 부위가 보이고 또 일부에서는 여기 뼈 조각 같은 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대퇴골인데, 여기가 대퇴골이고 여기가 슬개골인데 슬개골과 연결된 요 건의 사이에 건이라는데 사이에 뼈 조각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이 오스구시 질환의 엑스레이 사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우리 오스구시병 치료법과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영의 만화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